좋아. 내가 생각을 해도 정말 그 너무나 완벽한 무기 옵션이 드디어 떴어. 이거 맞을 거야. 개가도 그냥 빼봐. 나중에 체력 없을 때만 개가 넣지. 아마 이거를 하면 분명히 이거 그 20분 안에 지금 클리어 가능할 거야. 확실하게 딜이 들어간 게 다르군요. 내가 챌린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폭풍까지 있었으면 다 밀어버렸겠는데. 자, 여기서 이제 그 소황 나왔죠. 자, 우금 나오고 각성 게이지 지금 벌써 채워줬고. 아니, 근데 지상체 무늬도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닌데? 지상체 무늬도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에요. 좀 때리는 맛이 없어서 그렇지. 그리고 딱히 뭐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. 의외로 진짜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만든 거는 별로 없더라고. 보통 개발자 의도가 있었어도 보통 그거는 다 빗나가더라고. 멀리 갈 거 없이 그 라스트 오브 어스 2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 이제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했겠지만 아니잖아요.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강하긴 강한데 이거 가지고 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있겠죠.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. 어차피 마상이 이렇게 세다고 한들 마상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자,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이제 그 전장 개가를 넣어서 웬만해서 이제 템 뽑을 수 있으면 템을 좀 뽑아주고. 체력이 없네. 진짜 무기칸이 8칸이었으면 신속도 하나 넣고 싶다. 아예 못 써먹을 만한 그런 공격 속도는 아닌데. 공격 속도는 근데 솔직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. 절대 손해를 안 봐. 진짜 이 평타 6타의 그 속성만 바뀌었으면 그냥 개쩌는 건데.
폭풍 있으면 폭풍 쓰는 게 맞죠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미지를 두 배로 늘려주는데. 저도 지금 폭풍이 있었으면 폭풍 넣었을 거예요. 개가는 뭐 안정성을 높이고 싶으면 넣으면 되는 거고, 저는 그냥 도박을 하는 거고. 전 대신에 이제 전장개가를 넣어서 이제, 네, 길거리에서 이제 만두를 수급을 하니까요. 이걸로 버티는 거지. 6편도 이런데, 단지 이제 그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데미지가 이만큼은 안 나왔던 거죠. 아무리 모션이 똑같더라도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. 왕원이도 하여튼간에 모션 자체는 뭐 6이나 7이나 똑같은데 유폭률의 차이 때문에 6에서는 그 완전 개쓰레기 무기지만 7에서는 정말 그 최고 존엄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. 애초에 6편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이만큼 안 나와요. 6편에서 데미지 뽑으려면 무조건 속성이어가지고 거의 뭐 무조건 진짜 속성이 필요한지라. 거기다 6편은 어차피 공격 내성도 있다 보니까 굳이 뭐 저령 타고 이럴 이유가 없기도 하죠. 왕원이 표는 딱 7편에서만 셉니다. 그것도 세팅 끝났을 때. 그 외의 작품에서는 다 쓰레기예요. 그나마 오로치 2편이 좀 괜찮긴 한데,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다지. 자, 도끼의 각성까지. 신속이 없으니까 그 첫 평타에 선 딜레이가 좀 있긴 있다. 그게 좀 아쉬워. 근데 마상 공격 이것도 지금 저 방패병한테 씹히는 거야? 좀 쩌네. 완전 반대편에 그 날리는 타격도 씹는 거 보면 그냥 방패에게 다음 공격은 그냥 다른데 공격 판정 자체를 없애버리나 보다. 정말 그 역같은 방식이네. 자, 일단 가서 육손부터 꺼내놓고. 무쌍나무. 살짝 조졌는데 지금 각성 내로 지금 저 뭐야 성공까지 잡았어야 했는데. 자, 잡기. 이럴 때를 대비를 했던 무기의 선풍. 오직 이때를 위해서 들고 왔다.
충격만 보면 왠지 세이브하고 싶어져요. 점프만 안 시키면 돼, 점프만. 충견이 이제 점프를 하는 순간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거야. 장비하고 관우를 같이 잡아야겠다. 가끔 쓰고. 내가 분명히 전장계가 꼈을 텐데 왜 이렇게 회복 아이템이 안 나오지? 아이고야, 각성수가 한 두 명은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잡았어. 큰일났는데. 누군가 무쌍나무를 썼는데 누군 줄 모르겠다. 누구일까? 이 위치가 너무 안 좋군요. 하나씩 유인해서 잡아야겠어. 이 적장이 다수일 경우 문제가 뭐냐면 너도 나도 한 번씩 이제 그 무쌍나무를 쓰려고 해가지고. 아니, 심지어 하나는 역상성이네. 처음부터 그냥 여기로 유인을 해서 잡을걸. 됐어, 장비가 지금 뭔가 무쌍나무를 썼는데. 나의 우월한 역걸음은 따라오지 못, 아이씨. 따라왔네? 저게 하여튼간에 서로 이 동상성이 아니라 그 속성이 별도니까. 이 문제야, 이게. 진삼육이면 그냥 그, 마상 무쌍 가지고 한 방에 잡아버리면 되는데. 누가 지금 무쌍나무 썼거든? 자, 저 카드 블록 무쌍나무 튀어야지. 야, 겨우 다 잡았다. 저 클론들도 괜히 그 신경 쓰이네.
자, 유비 불상 난무. 마상 플레이가 옛날 그 과거 작품 시절이면 이제 그 어차피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몇 개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슈퍼아머라는 2점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 마상 공격이 좋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어차피 그 한쪽 방향으로 치는 애들 한정이었지만 근데 최신작으로 갈수록 그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아지는데 네, 마상 공격 시스템은 특별하게 그 변화가 없다 보니까 말 타고 치는 쪽이 오히려 그냥 무조건 손해죠 사실상. 그러니까 말 타고 싸우니까 이 스톱러시도 입 못 걸고 뭐야 이거 이 너무 한 번에 나오는데 유폭 유래가 아주 잘 터져줘야 이제 딜이 그 잘 뽑힐 텐데. 자, 어쨌거나 옆은 애들은 뭐 다 모이면 각성으로 한 번에 그냥 잡아볼 수 있을까? 여령이나 장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컷해야 돼. 그래야 각성 끝났을 때. 어떻게든 된다. 아니, 근데 각성 쓰고 딱 가자마자 지금 여령계가 바로 묵상남물을? 아, 여기서 또 장녀가 묵상남물을? 나 말 타고 있어가지고 이씨 말 탄 상태에서 지금 각성 상태라 묵상남으로 도망도 못 가는데 으쌰
왜 이래 얘네들 대체. 이 안정적도 사실 아닌데. 뭐야, 옆에서 계속 때리니까 은근히 피달린다. 뭐라 해야 되나, 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은 다 꼬여서 나온 것 같아. 아니 그 초반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그 원하는 그 플레이가 나왔는데, 아니, 지금 자꾸 이 후반에 올수록 그 꼬일 수 있는 상황은 다 꼬여서 나오는 것 같아. 야, 시간 오히려 엄청나게 늦었다. 그래도 비스무리하네. 오히려 아까보다 1분 늦었는데? 네. 상황이 좀 너무 그 안 좋았어요. 아, 그래도 뭐 계속 한 22에서 23 정도는 나오네요. 네. 애들이 좀만 그 반항을 덜해줬으면 진짜 그 20분 가능할 것 같은데, 반항을 너무 찰지게 했어.